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부영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 규모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한 탓인데요. 창원시는 다른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원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인 부영과 결별한다고 밝힌 겁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 규모입니다. 부영은 지난 7월 애초 계획보다 395가구 증가한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창원시는 주거시설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그 뭐 주거 상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개발 방향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창원시는 다음 달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국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토지 조성 비용으로 최소 3,400억 원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데다 부동산 경기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국가항인 갑포신항 조성을 위해 시작됐지만 국비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도에 해수부 정부하고 우리하고 협약 체결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 이렇게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창원시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는 매년 44억 원 수준. 마산해양신도시가 창원시 세금만 축내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지방의원들이 구속된 뒤에도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의회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장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된 김명식 전 경남 김해시 의장. 김 전 의장은 사퇴하기 전까지 54일 동안 구금 상태였지만 두 달치 의정활동비 2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의정활동비가 나가거든요. 매달 금요날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씩 나갔고요. 지난 7월 구속된 경남 창녕군 의회 의장도 사퇴하기 전까지 42일 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구속된 전국의 지방의원은 8명.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11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바꾼 것은 22곳, 곧 바꿀 것도 5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65곳은 아직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먼저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내년 초에. 예. 해마다 수당을 올릴 때는 적극적이면서도 특권 내려놓기에는 늑장인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의 한 고물상에서 불발탄이 발견돼 군에서 수거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 봉곡동의 한 고물상 화물차에서 90mm 철갑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고물상 주인으로 고무를 정리하다 포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철갑탄 하약 없이 탄두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기획.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경남을 들썩였던 사건 사고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으며 지방의원의 각가지 비리와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올해 초 고성경찰서가 수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40대 여성이 함께 살던 지인들과 딸을 학대하다 끝내 숨지게 한 뒤 안매장한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요것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가 거기 민희의 전당이라는 지방의회는 의장 자리를 놓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줄줄이 구속되고 사퇴서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령군 일부 의원들은 혈지장을 찍어 각서를 쓴 게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원활한 의장단 구성과 의회 단합을 위해 어떤 경우도 다음 같이 혈소지장으로서 각서합니다. 허위 서류 작성, 가짜 시제품 제조 등 온갖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 한창인 대우조선에서 직원이 21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져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통제하는 시스템의 어떤 부재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남해 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서 일어난 구중추돌 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낳으면서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보통 장염이라고 하면 여름철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장염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20대 직장인은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송년 회식 때 생선회를 먹고 탈이 난 겁니다. 밤에 회식한 뒤에 집에 왔는데 집에 오고 나서 열이 계속 나고 그다음에 속이 좀 아프고 그다음에 설사하고 계속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장염이라고 하면 여름철 상한 음식을 먹고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 장염은 노로나 로타 등의 바이러스로 주로 감염되는데 특히 해산물에 잘 증식하는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추위에 강합니다. 또 바이러스성 장염은 식중독과 같은 세균성 장염과 달리 사람 간의 피부 접촉으로도 쉽게 전염됩니다. 대변이나 또는 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손과의 접촉 이런 것들 위생 상태 이런 것들로 전파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오히려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염은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 보충을 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일주일 안에 낫지만 복통이 지속되거나 열이 날 때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출근길 매서운 한파가 절정입니다. 온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주와 합천 영하 8도, 창원 영하 2도로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한겨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연말 연시에는 활동하기 좋을 만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계속 맑을 전망이라 해놓미와 해돋이 감상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구름량 적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기온이 낮은 데다 약한 바람까지 불면서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김해 영하 3도, 창녕과 의령 영하 7도, 함안은 영하 6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통영 8도, 거제와 김해 7도, 창원 6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공기는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진주가 영하 8도, 산청 영하 6도, 함양 영하 7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4.8도, 진주 7도, 합천은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 지역 사업체 수가 지난 2010년보다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거창읍 대평리에 준공됐습니다. 창녕군 개발공사가 새해부터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됩니다. 남해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과 연계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상남도가 정부평가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뛰어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 242곳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경상남도와 세종시, 서울 중구 등 5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분석은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8개 지표를 활용해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경남 지역 중고등학생 흡연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지역 학생의 흡연율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평균 6.3%보다 높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 7.3%에 불과 0.1%포인트 났습니다. 김해와 부산을 잇는 경전철이 개통 5년 만에 하루 평균 5만 명 탑승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지난 27일 기준 올 한 해 경전철 탑승객이 모두 1,816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5만 100여 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개통 첫 해인 지난 2011년 하루 평균 탑승객 3만여 명으로 시작해 해마다 10% 이상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드론 시범 사업 지역에 하나테크윈이 시범 사업자에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등 세 곳과 하나테크윈 등 10개 업체를 드론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는 통제 실거 활주로 등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갖춰지고 업체들은 해양 지역 비행, 야간 비행 등 비행 과제 완수 기술을 개발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이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애초 정해진 일정대로 재보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양산시 1과 남해군 도의원을 비롯해 김해시와 창녕군 등 7개 시군 의원을 새로 뽑게 됩니다. 새누리당 분당 사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경남 지역 새누리당과 가칭 개혁보수신당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성찬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주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개혁보수신당 이군현 여상교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매달 갔던 의원 모임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분당됐지만 경상남도와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